이분은 아현동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혼자 먹다가 가슴을 치면서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외로운 청취자 K씨가 보내온 사연을 읽어보죠. 제목, 그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지난 주말 저는 바빴어요. 한 달 밀렸던 빨래하고 두 달 밀렸던 청소하고 그리고 자취방 방바닥에 누워서 이런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그때 그 애는 왜 그랬을까? 난 그때 왜 그랬을까? 지나간 남자들을 추억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친구들을 1년 동안 괴롭혀서 간신히 얻어낸 소개팅. 딱 2시간 봤던 남자 1. 도서관에서 제 곁을 두 번이나 스쳐갔던 남자 2.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섬섬옥수를 가졌던 남자 3. 참 비루하네요. 겨우 3명이라니. 하지만 제 기억력은 형상기억 합금. 남자의 야는 적지만 대신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추억은 늘 저를 바쁘게 만드네요.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며 현재의 빈곤을 잊으려는 사람들, 그래봐야 안 생겨요. 자,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바비젠트리의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라디오 천국 10월 15일 목요일 문을 열어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목요일 낭만다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지나왔던 나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또 곱씹어보는 그런 외로운 어떤 불면의 밤들이 꼭 한두 번씩은 찾아와요. 어떤 연애가 남기고 간 상처라도 있으면 그 상처의 딱지를 보면서 생채기를 앓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 관계도 없었고 아무런 썸씽도 없었던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떠올리면서 그냥 배시시 웃어가면서 그래 그때가 우리의 호우 시절이었어 하면서 예, 두 눈을 감으면서 잠을 청할 때가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 미니홈피 뒤지고요. 검색을 막 해보기도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낭만다방 더 외롭지 목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발기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생해야죠. 미래에셋증권, 하프스터디, 문학동네, 테일소담 출판사, 내일여행, 커뮤니티 감성인간, 우석대학교, 동양종합금융증권, 슈퍼내추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이번 주 18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야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커먼그라운드의 노래 소금사탕 들려드렸습니다. 자,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나레스트 뷰티아카데미에서 피부관리 수강권, 지금 사러 갑니다에 소개된 신보 CD 드리고요. 또 오늘 두산아트센터 영광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티켓 드리니까요. 말머리 스프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낭만다방 출연하신 청취자분들께 할리스커피에서 드리는 신선한 커피 선물 세트와 커피 무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요. 가수와 제목 적어서 50원에 예, 그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이용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기다릴게요. 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라디오 천국 하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8114님께서 마치 꼭 저번주에 론리왕을 떠올리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유통기한이 5분 지난 김밥을 두 줄에 1,000원 주고 사서 5분 만에 먹었어요. 노래 한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요. 슬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식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리고 하나람 씨, 오늘 너무 공허한 외로움에 월급을 받자마자 인터넷 쇼핑으로 다 질러버렸어요. 아, 오늘 산 옷들 입고 누굴 만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월급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발가락 양말 주로 신으시는 김 부장님이나 혹은 거울에 비치는 잔인한 자기의 자아와 한번 조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2008님, 저는 아침부터 헤어진 남자친구 미니홈피 뒤져보다가 저녁에야 정신을 차린 거 있죠. 아, 남자 나이 서른은 오춘기 같은 나이인가 봐요. 예. 남자 나이 서른은 오춘기 같은 나이? 남자친구 미니홈피 뒤져보다가? 이거 미분, 남자분인데 남친 미니홈피 뒤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묘합니다. 예. 21세기니까요.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 해니 돌스마의 I'd Let Go Blind. 잠시 후에 낭만다방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요즘 나는 어때요? 요즘 나는 이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낭만다방 노외롭지? 낭만다방 너 외롭지? 첫 번째 손님 이름 이미진, 제목 붉은 와인에 빠지다. 신의 물방울 와인 글라스에 따라진 붉은 액체 한 모금 마셔보자. 첫 향은 과일의 아로마가 느껴지지만 미세한 가죽향과 등유향이 살짝 내 혀끝을 감돌고 간다. 지금 시각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8분 창문 밖으로는 프라이데이스를 즐기러 나가는 도시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지만 나는 낭만다방에 글을 올리며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의 말벡 품종의 와인을 두 잔째 마시고 있다. 그것도 깡와인을. 아니다. 나에겐 외로움이라는 안주가 있다. 와인을 마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그릴 것이다.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호주산 스테이크를 썰며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마시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 혹은 주말에 한강에 나가 싱글 남녀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보를 깔고 포트럭 파티를 즐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 포트럭 파티를 즐기는 일과 여가를 즐기는 20대 후반의 여성. 하지만 난 아니다. 조금 슬프지만 난 와인을 혼자 마신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외로워 맨정신으로 잠들기 힘들었던 긴긴 밤을 지켜준 건 남자친구의 굿나잇 통화도 체온이 느껴지는 800에도 아닌 바로 와인이었다. 이제는 고백하고 싶다. 사회적 지위, 체면 다 무시하고 낭만다방에 글을 올린다. 혼자 마시는 와인보다 둘이 마시는 와인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이젠 외로움이라는 안주보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안주삼아 와인을 마시고 싶다. 낭만다방 너 외롭지? 첫 번째 손님 와인에 빠진 도시 여자 이미진 씨입니다. 자, 라디오 전국 홈페이지를 오시면은요 왼편에 보면 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첩 클릭. 이미진 씨의 사진
지금 올려져 있고요. 자, 이미진 씨. 어, 이게 어딘가요? 예. 여기 어디야? 예. 외국 같기도 하고 김포공항 같기도 하고. 자, 이미진 씨 어릴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향기로운 추억과 사랑을 함께해 줄 여인, 와인에 빠진 도시 여자, 이미진 씨의 사진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진 씨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진 씨. 네. 지금 어디세요? 저요? 방에서 문 잠그고 있어요. 사무실 문 잠그고 있어요? 방이요, 방. 방? 네. 아, 왜? 식구들 들어올까봐? 엄마가 두드릴까봐요. 어, 아직 안 주무세요?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 소리 크게 나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어. 이 시간에 주로 통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나봐요? 아, 사연을 썼잖아요. 어, 그렇군요. 지금 나이는? 저 28살이요. 28. 네.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어, 지난달까지 일하다가. 관뒀거든요. 아, 지금은 쉬고 계시고? 예. 무슨 일 하셨었어요? 영화 관련 일했었어요. 영화 관련? 네. 아, 영화 관련 중에서도 어떤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네, 배우? 맞아요. 마케팅? 네. 네. 아. 배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쉬고 계시는데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휴직 중이실 것 같은데? 어, 우선 다음 달에. 네. 11월에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어딜로요? 어, 산티아고로. 그 칠레? 아니요. 그 스페인의 술래잡길. 아, 참, 스페인의 술래잡길. 네, 네, 네. 그거 제가 알기에는 한 800km? 뭐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스페인의 산티아고. 아니, 가서 술래 좀 하시려고요? 어, 저랑 이제 비슷한 영어를 가진 친구 두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가서 길에서 울려고요. 어, 아, 정말 죽도록 힘들대요. 예, 네, 그럴 각오로 가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완주가 목표긴 한데.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30대 넘어가기 전에 20대 마지막에 좀 하고 싶구나. 네, 이제 내년이면 29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만 하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사직서 우선 날리고. 네. 지금 이제 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사직서를 왜 날리셨어요? 대단한 각오인데 사실. 아니, 원래 간두고 싶었어요, 회사는. 어, 왜, 왜? 아, 얘기할 수 없죠. 아, 왜? 아, 그래요? 아,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걸. 그러니까, 이거 전국방송이잖아요. 어, 그러면, 아니, 네. 일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어, 한, 3년 8개월? 3년 8개월. 4년 안 되게. 아,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사춘기 같은 게 몰려왔나 보구나. 외로웠어요, 그냥. 외로웠구나. 아, 제가 느낌이 와요. 영화판이 너무 좁죠? 아, 예. 두려워 누가 들을까봐. 그렇죠, 민희 씨. 영화판이 너무 좁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소문 잘라고. 어, 두려워 진짜. 아,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러다가 라디오 천국에 낭만다방까지 오셨습니다. 네. 왜요? 어, 그러니까 맨날 방송 듣다가 요즘에 쉬니까.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자주 들어와서. 저번에 캐드머님한테 사연도 올렸거든요. 캐드머한테? 네. 익명으로? 어, 예, 익명이었을 거예요. 네. 익명이었을 거예요. 그때 와인 관련 일 하고 싶다고. 아, 기억나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방송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벌써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회사에. 아, 후회되겠구나. 예, 네, 뭐, 결국엔 캐드머님 조언을 못 듣는 생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서 이 시간이 많으니까 낮에. 사연을 울리고. 그동안 못 들었던 방송 다시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낭만다방 와인 한 잔. 어, 네.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고 필 받아가지고. 글쓴 거예요? 네. 아니, 낭만다방에까지 올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제가 라디오 진짜 오래 들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맞죠? 뭐지? 더듬이 올가미? 예. 네. 올댓뮤직. 네네네. 들을 때 진짜 웃으면서 들었을 때만 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통하게 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 그때 고등학생 때? 예. 네. 어, 아, 언니 오빠들 진짜 웃긴다 막 이러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나의 미래 밝은데. 아니, 여기 지금 미진 씨 사진에. 예. 네. 여기 어디예요? 굉장히 이렇게 시크하게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설정 사진이에요. 어, 어디에요?
거기 홍콩이요. 홍콩. 어, 아기 때 사진 너무 귀여워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귀여워요. 크면서 어, 웃기게 몰린 것 같아. 아, 이게, 아기 때 너무 귀여워요. 크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농담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 예쁘면 네. 클수록 망가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커서도 더 예쁘세요. 와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예, 갑자기, 올해부터 이상하게 빠졌어요. 와인에? 예. 오, 와인 중에서도 그,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레드 와인이 좋아요. 아니, 와인을 업무로 하고 싶을 정도면 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접었어요. 딴 데 가서 생각도 해보려고요. 이제 와인 이제 혼자 마시는 게 이제 좀 싫어졌구나. 아, 원래는 친구들 불러서 마시고 싶은데 친구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와인 품종 중에 무슨 품종 좋아해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시라즈나 뭐 말베 이런 좀 약간 진한 게 좋아요. 좋죠. 와인 맛이나 봐요. 저요? 네. 아, 그 시라즈 말벡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진한 거. 언제 한번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민진 씨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저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그런 연극이나 콘서트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뭐 의무적으로 보긴 하는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볼 수 있는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구나. 같이, 네. 와인도 같이 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마시면 좋죠. 얘기도 하고. 네. 와인만 좋아해요? 네? 다른 술이요? 네. 다른 술도 좋아해요. 어, 아니, 매일 마셔요? 알코올 중독은 아니죠? 요즘에. 네. 원래는 매일 안 마셨는데. 네. 쉬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자꾸 마시게 되는 게 자꾸 좀 중독 같은 거예요. 센터 알아보고 이랬어요, 정말. 아, 진짜? 아니, 매일 맥주 한 캔씩 이렇게 먹고 하니까 네. 이게, 이런 게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웠거든요. 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투에서 느끼는. 네, 아니죠. 아니, 아니죠, 예. 네. 안주는? 안주요? 안주 없이 마셔요. 안주 없이. 네. 꿈은 뭐예요? 꿈이요? 세계 일주? 전 세계 여행하는 거? 네. 꿈이에요, 그냥. 그렇죠. 저도 그게 꿈입니다. 아, 이거 힘들어요, 근데. 지금 꿈이세요? 네, 저도 아직도 꿈이에요. 전 세계 여행해보는 게. 왜요? 네? 왜요? 같이 해요. 아,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자, 미진 씨. 네. 아, 왜 저 지금 자세를 바꾸셨나 봐요. 손이 저려가지고. 손이 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뭐 있어요? 아, 저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아, 그래도 한번 좀 제발 해주세요. 뭐예요? 아, 저 이거 하면 신년을 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예. 저만 드릴게요. 아, 그러면 하고 바로 끊으시는 거죠? 예, 바로 끊을게요. 멘트 없죠? 바로.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멘트를 좀 더 나눠도 되고, 마무리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그냥 바로 음악 나오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 듣고 싶은 노래 먼저 얘기해보세요. 아,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준비하신 거 하시고, 저 바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끊고 노래 틀어드립니다. 아, 저 성대모사, 제가 진짜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오늘 연습했어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네네. 성대모사 할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최여정이에요. 아, 끝이에요? 여보세요? 노래 안 나와요?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미진 씨 까베르네 소비뇽 그런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미진 씨의 전화 통화를 듣고서 박연진 씨. 이분 말투에서 오래된 솔로 생활이 가져온 무심한 척 슬픔이 뚝뚝 떨어지네요. 동질감 너무 느껴져. 낭만다방 노야룩제 두 번째 손님. 이름 이인섭. 제목 혼자서 즐기는 건 즐기는 게 아니다. 혼자서 즐기는 생활이 어느덧 6년째. 중3 때 혼자 영화 본 것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본 영화만 해도 50편이 넘는다. 하지만 이건 약과다. 군입대 일주일 전 나는 혼자서 청량리에서 정동진행 밤기차를 탔었다. 도착하니 새벽 5시. 나는 동해 겨울바다의 추운 새벽을 참고 견디며 혼자 라면을 먹었다. 애인 있는 녀석들은 겨울바다와 일출을 같이 보고 그걸 사진으로 남긴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군 생활을 버틴다. 하지만 난 군 생활을 혼자 라면 먹은 추억으로 버텼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무르익어 연인들이 애들처럼 좋아할 때 나는 혼자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도 모자라 이미 연인들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종로를 혼자서 쓸쓸히 걸었다. 서울숲 정도는 혼자 가서 둘러봤다. 남산은 혼자 자주 간다. 커플들이 채워놓는 자물쇠를 볼 때마다 용접기로 확 다 떼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만 그래도 내 발길은 남산으로 향한다. 왜일까? 내 피 속엔 마조 희즘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장소를 혼자 둘러보는 취미를 갖게 된 것일까? 너 같은 사람은 데이트를 할 장소를 잘 알고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하겠다고. 또 내가 여자라면 정말 너랑 사귀겠다는 소리도 잘한다. 하지만 지금은 가을이고 더구나 짝사랑조차 슬프게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까지 혼자서 즐길 것인가? 혼자서 즐기는 건 즐기는 게 아니다. 나도 누군가 사랑하고 싶다.
있지? 두 번째 주인공 이인섭 씨 사진 올려져 있습니다. 자, 빨리 와서 보세요. 이인섭 씨 사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깜짝이야. 저는 사진첩 클릭하고 여지껏 굉장히 엽기 사진들도 많았는데 이 사진은 너무 정상적이어서 뒤에 저건 뭔가요? 오로라인가요? 오로라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이인섭 씨의 사진 라디오 천국 사진첩에 공개했습니다. 댓글들도 굉장하네요. 차가운 도시남자인가요? 부산 사나이이신가요? 사진 한 장 딱 올렸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매우 정직한 사진이네요. 급하게 이어폰 꾸겨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제일 잘 나온 사진일 텐데 사진 너무 정직해. 내 여자한테는 따뜻할 것 같은데요. 괜춘타. 깜놀 증명사진인가요? 저 왼쪽 주머니 정리해주고 싶어요. 으악 이게 뭐야. 부터 딱 봐도 제대로 남자 스타일. 총평은 주로 남자답다라는 쪽으로. 증명사진 왼쪽 주머니에 이어폰이 보여요. 굉장히 디테일한 이인섭 씨의 사진 올려져 있습니다. 이인섭 씨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인섭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저도 웃겨가지고요. 왜 웃겨요? 아니, 저도 남방다락을 자주 듣는데,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섭 씨. 예. 인섭 씨 사진 중에 정말 빵 터지는 댓글 하나 달려있어요. 어떤 건데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댓글 중에 합격입니다. 합격.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인섭 씨, 이 사진 증명사진이에요? 예, 제가 올해 네. 할인매장 알바했을 때 썼던 사진이거든요. 예. 화질 정말 좋네요. 예, 포토샵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인섭 씨,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지금 현재 23살입니다. 예? 아, 정말요? 예, 이름에도 또 23살이에요. 아, 그렇군요. 23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요. 아, 전공은요? 전공은 컴퓨터 전공. 컴퓨터. 예.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인천이요. 인천? 예. 지금 그러면 부모님들과 같이 다 사시는 거죠? 예. 지금 그 인섭 씨 방?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인섭 씨 방이에요, 지금? 예, 지금 방에서 지금 급하게 찍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그 사진상으로 보면 체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집 자체가요? 네. 아니, 저희 집 자체가 좀 좁아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인섭 씨. 예. 자, 잠 깨세요. 예, 잠 깼어요. 예. 아니, 체격이 좋아 보인다고요. 집 좁아 보인다는 게 아니고.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체격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좀 키가 좀 크거든요. 몇인데요? 190이요. 190? 오, 예. 남자구나.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아, 뭐, 190이면 나가줘야지. 여기서 안 나가면은 비정상이죠. 예. 아니, 그,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예요? 가장 지금 외로울 때가 좀 가을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낙엽은 지고 그러니 쓸쓸히 거리를 걸을 때 커플들은 옆에서 지금 나란히 걷고 있으면 네. 나름 모르게 그냥 쓸쓸함 느끼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남자답고 듬직한 남자들 내면 속에는 알고 보면 그 쓸쓸한 가을이 막 부는 소년이에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취미는 뭐예요? 이런 남자의 취미는 뭘까? 취미는 영화 감상, 책 감상,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책 감상, 음악 감상. 예. 책은 뭘 좋아해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위주로 좋아해요. 아, 무라카미 하루키. 예. 그 위주로. 예. 최근에 본 하루키 책은 뭐예요? 1Q48. 1Q48. 예. 아, 1Q48. 아, 죄송해요. 아, 왜요지? 괜찮다. 야, 이런 남자, 이런 남자 매력 있어. 멋있게. 제가 이게 너무 떨리다 보니까. 긴장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남자가 훨씬 어필한다니까요? 어디 나갔는데 여자분이 책 좋아서 하루키 좋아합니다. 뭐죠? 1Q48이요. 완전 반하죠, 이 정도면. 그래요? 그럼요. 이런 거 잘 응용하셔야 돼. 하루키 말고 또 누구? 하루키 말고 저 김훈 작가. 김훈 씨의 뭐? 지금 최근에 읽어본 게 지금, 남한산성. 남한산성? 네. 또요? 그 다음에, 뭐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 베르베르의 뭐? 아, 일단 신. 네? 신 읽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일상이 무료할 땐 뭐예요? 하루가 좀 막 심심하고 그럴 때. 집에 있긴 너무 싫어가지고. 동네 한 바퀴라도 돌거든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예. 밤에는 돌지 마세요. 예, 알고 있어요. 아까 음악 좋아하신다는데, 음악은 뭐? 음악은 락 계열 좋아요. 락 계열? 예. 락 계열 뭐? 락이면은 이제 모던 락? 모던 락? 시끄럽, 예, 시끄럽지 않은 거 있잖아요. 좀 그래도 잔잔하고 약간 감성적인 거? 예. 그런 거 좋아요. 퀸 같은 거 좋아하시겠구나? 예, 퀸이나 넬 그런 거 좋아요. 넬도 좋아하고? 예. 또요, 또 좋아하는. 그래도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다, 왠지. 인섭이란 남자 궁금해. 글쎄요. 음악 중에. 가요 중에 뭐 좋아해요? 아, 가요 중에요? 아까 지금 아티스트요? 아티스트. 아티스트는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게 에픽하이랑 현재 퀸, 그것밖에 안 들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영화, 예. 영화 뭐 좋아했어요? 최근에 뭐 봤어요? 최근에 지금, 오늘 아침에 디스트럭트 나인가 그거 보고 왔거든요. 오, 재밌었어요? 예, 완전 SF, 관점을 완전 확 뒤집어 놓는다고 해요? 뒤집어 엎었어요? 예. 관념적인 걸? 그게 예. 굉장히 좀 묘한 영화였잖아요? 예. 상상을 초월한. 저도, 예, 나름대로 재밌게 봤던 거예요. 아, 나름대로 재밌게 봤었구나. 예. 그렇구나. 혼자 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조조 영화로 봤죠. 조조로? 예. 지금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어요? 연애 경험 전혀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내 자신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연애에 대한 좀 부정적 시각 때문에? 부정적 시각? 왜? 네. 어떤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연예인들 커플들 보면요. 얼마 전에도 김조 커플이랑 그 커플 사귄 거 6년 만에 깨졌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저 그렇게 깨질 거면은 왜 그렇게 연애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그건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혼자서 잘 놀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언제 어떻게 하면 혼자 혼자 놀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영화관에 혼자 있었어요. 아, 하루 종일? 세 편을 연속 내리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1시 거 조조 본 다음에 보고 나서 나오니까 밤 10시 된 거예요. 영화관 쇼핑몰 같은데 거기서 하루 왼쪽이 처박혀 있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좌우명 있어요? 혹시 이런 남자의 좌우명은 뭘까? 좌우명이 그 WL 그 노래 가사 중에 네. 그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니 이런 거 매력이야. 이런 거. 1948 이후에 잠시만요. 이런 거. 말도 기억. 지루하게 선명하는 것보다는 흐릿해도 선명하게. 네, 잠깐만, 좌우명 뭐라고요? 아, 다시 볼게요. 네. 지루하게 선명하는 것보다는 흐릿해도 선명하게. 지루하게 선명한 것보다는 흐릿해도 선명하게? 예. 이게 왜 좌우명이? 나름대로 그게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인생 자체가 네. 지루하잖아요. 아, 지루하죠? 지루하긴 해도, 약간 약간 삐딱 흐릿하게 해도, 자신의 보는 관점이 선명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좌우명 아닐까요? 아 이상형 뭐예요, 인섭 씨? 네, 이상형은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자친구 생기면 정말 이것만큼은 잘해줄 수 있다. 아 여자친구 생기면은 제가 워낙 서울 같은 데를 자주 가다 보니까 서울 다 전망이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가을 날씨 같은 거 보면은 한일공원부터 가면은 억세풀 그러니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서울시가 이런 날씨쯤에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 보면 서울시가 깨끗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럴 땐 딱이거든요. 그런 데 같은 전망이 좋은 데 같은 건 제가 앞당겨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인섭 씨 이제 여자친구가 만약 생기면 예. 아까 부정적 시각도 있고 그렇다 그랬는데 예. 손도 잡고 막 그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나란 남자 이것만큼은 정말 매력 있다. 나의 장점. 장점이다. 나는 정말 뭐 가진 건 없어도 이런 건 나 저의 정말 장점이다. 상한 여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아 진짜. 네. 그 여자를 위해서는 저는 진짜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왠지 진실해. 진짜 그럴 것 같아, 인섭 씨는. 예. 아까 인섭 씨 WN웨일의 노래 가사가 예.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가 맞는 가사래요.
아, 그랬어요? 좌명이 틀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잘못 들었나 봐요. 이런 거 매력 있다니까? 자기 좌우명인데 틀려. 노래 가사가. 흐릿해도 흥미롭게가 맞는 가사라고 지금 고쳐주셨어요. 밖에 작가가. 아, 죄송해요. 아, 이런 거 매력 있다니까. 약간 그럼 장점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자답고 완벽한 것 같은데 약간 빈틈이 있는 백치남. 아. 아, 나 몰랐는데. 자, 아니, 라디오 천국 자주 들으세요? 예, 네, 자주 들어요. 그래요? 라디오 천국이 낭만다방도 자주 들으셨어요? 자주 들었죠.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많구나. 진짜 외로움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알겠습니다. 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섭 씨. 예. 자, 준비한 건 뭐 있어요? 준비한 거요? 그냥 노래 한 소절만 부를게요. 노래 한 소절. 예. 자, 어떤 노래요? 네, 좀 길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좀 길게 해주셔도 돼요. 오늘 마음껏 하세요. 예. 그러면 박효신의 동경 한번 부를게요. 아, 이 노래 너무 마음 아파. 예. 자, 리버브 그 목욕탕 에코 넣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 기억이 나는가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 날까요?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그림이 나는 걸 알까요? 그대를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죠. 혹시나 그대 알고 있나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그대의 곁에서 맴돌았다는 걸 그대를 지켜왔었다는 걸 다시 한번 날 사랑하면 안 돼요. 하루라도 그럴 수는 없나요? 어떤 생각이란 걸 하지만 한 번은만 하고 싶었죠. 사랑해도 되나요? 혼자서라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란 걸 하지만 한 번은 안하고 싶어도 그대를 사랑해요. 저, 인섭 씨. 예. 저는 진도에 어부들이 예. 부르는 그 어떤 일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이제 기억이 날까요? 이렇게 노래를 하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나름대로 부른 건데. 아, 나. 웃음소리 괜찮다. 아, 죄송해요. 이게, 네. 교수님이 그런 웃음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인섭 씨, 다음부터는. 예. 네, 정말 매력 있는 남자예요. 사진도 바꾸시지 말고, 이렇다고 예. 해서 멋도 부리지 마셔야 돼요. 요거 그대로 예. 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는 뭐예요? 키네 에브리바디 체인지. 영어 발음도 굉장히 정겹고 네. 알겠습니다. 인섭 씨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이메일 주소가 잠깐만 예. 이메일 주소가 뭐였더라? 인섭 씨는 왠지 이메일 주소도 얘기해 드리고 싶다. 이메일 주소가 bkybibu@hotmail.net이네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bkybibu?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합일 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인섭 씨. 예. 방송 끝나고 사진 밑에 달려있는 댓글. 예. 예.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보고 싶어지는데요. 아, 아이디가 겨울의 추억이구나? 예. 아. 만 올렸거든요, 한 번. 자주 올렸거든요. 콩으로 자주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키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인섭 씨.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키네. Everybody's Changing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 세상에는 말 잘하고 매력적인 남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원산지에 가까운 남자들도 매력이 있죠. 2부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가지 마세요.
요즘 날 설레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 친구들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매일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간다고. 역시나 몹쓸 온라인 짝사랑이었다. 그녀와 친구들은 안 생기고 있는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다. 그중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새침한 A양은 그나마 2주 정도의 데이트 경험이 있어서 선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두 남자를 며칠 간격으로 소개받아 두세 번 정도 만났던 것인데 그것이 양다 경험으로 대접받았던 것이다. 겁날 것 없는 20대였지만 그녀들은 열정 불꽃에 몸을 던지는 대신 미니홈피, 블로그 등등 샅샅이 뒤지며 형광등 불빛만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짝사랑에는 좋은 점도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난 예뻐질 필요가 없어서 좋아. 예뻐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며칠 후 그녀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넓은 액정 화면엔 한참 동안이나 수신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이거 바다 사진이야. 나 혼자 바다 보러 왔어. 근데 진짜 외로워. 여긴 인터넷이 안 돼. 그랬다. 그녀들은 웬만하면 외롭지 않았다. 웬만해선 만날 수 있는 친구, 바로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왜 이리 바보 같기만 하냐 얘기하죠. 나는 바보의 사랑을 하나 봐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 나의 사랑은 진실함 없나 봐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김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인섭 씨가 글을 남기셨대요. 봤더니 콩에 인섭입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리플 감사하고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지영 씨가 꺅 인섭 씨 글 남기셨어. 어떻게 떨려. 막 인섭 씨 매력 있어요. 빠이빠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아요. 관심 확 생겨요. 막 그런 대화가 너무 진실했어요. 진실된 사람 같아요. 아 강직해 내 스타일이야. 뭐부터 시작을 해서 책, 음악, 영화 취미가 비슷하다고 형 힘내세요. 저희 같은 불효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여기 이철 씨는 어제 우주괴물이 나오는 디스트릭 9을 봤고 킹과 넬 같은 모던락을 좋아하고 더블앤 웨일의 가사에 나오는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선명하게가 좌우명이시고 1Q48 그리고 백치미 매력이 강한 원산지에 가까운 남자 이인선님은 무려 23세이십니다 하시면서 강하게 또 대신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아 덕분에 그래도 인섭씨 덕분에 예, 참 오랜만에 그 대화다운 대화를 이렇게 길게 나눈 것 같아서 인섭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주인공이신 이게 걱정이 된 게 아까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하고 끊으시고서 지금도 막 와인 들고 와인 드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미진 씨 걱정이에요. 와인 드시고 계세요? 네. 메를로 막 이런 거 찾아서 지금 드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신청곡, 즉석 신청곡 오늘 나머지 2부 동안,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퀘스트 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이고요. 콩 게시판 이용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곡 마이클 잭슨의 새로운 싱글이에요. 이 노래가 발표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도 아파하고 또 기억을 더듬고 있는 그런 곡이죠. This is it. This is it. Here I stand. I'm the light of the world. Up your grin. This love.
beautiful girl. Only hide her away from the rest of the world. Well, not me, I wanna be the one in the sun. Girls, they wanna have fun.곡을 아시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신디 루퍼의 원곡 중에 그 곡 중에 Girl Just Wanna Have Fun 이라는 곡이 있어요. 원곡은 Girl Just Wanna Have Fun 하면서 굉장히 막 그 경쾌한 곡이에요. 이 곡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군요. 그렉 러스웰의 Girl Just Wanna Have Fun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들어봤던 리메이크 곡들 뭐 여러가지 곡이 있는데 가장 멀리 그 대칭에 있는 곡이기도 하네요. 예. 신디 로퍼의 곡. 생각해보면 신디 로퍼의 곡 중에 Time After Time이나 뭐 True Colors 이런 노래들 다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뭐 재즈 뮤지션부터 포크 뮤지션, 락 계열의 뮤지션까지 그 많은 곡들을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면서 불렀나 봐요. 서울 송파구 가락분동에서 허윤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방 배치를 바꾸셨다고요. 조그만 내 방에서 기분 전환 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방 배치를 다시 해보곤 해요. 이번엔 정말 뜬금없이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바꿔버렸는데요. 방 배치를 바꿔놨더니 꼭 새 집에 들어온 것 마냥 설레고 기분이 좋더랍니다. 매트리만 남기고 침대 프레임을 버렸더니 침대가 낮아져서 우리 집 둥둥이도 같이 누워자고 편하고 괜히 방 안에 누워있는 게 뿌듯해지고 포근하고 그래요.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고 마음은 외로워지고 몸까지 아파지니까 온 신경이 참 날카로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래저래 큰일을 앞둔 저로서는 큰 마음의 변 없이 잘 해결해야 할 텐데 요즘에 정말 라천 때문에 버텨요. 고 2, 3때였던가 희열리 음도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베개 껴안고 책상에서 울었던 기억이 막 스치네요. 그때도 공부할 때 지금도 공부할 때 참 거의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쩌면 변한 게 거의 없는 것인지 때론 변하지 않은 게 많이 변한 것보다 더 처량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래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정말 무식하게 똑같다는 게 참 무식이하네요. 이 추운 겨울은 따숩게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제 마음이요. 항상 열렬 청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요. 허윤희 씨가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응원의 글을 보내준 게 고맙기도 하지만 더 정말 고마운 건 기분 전환 겸 방 배치를 잠깐 바꾸셨는데 제 이 라디오 천국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루의 일상들을 예, 주절주절 뭐 누군가는 무슨 내용이야? 감동이 뭐야? 뭐 주절주절 일기 쓰듯이 편지 쓰듯이 말하듯이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자판을 눌러주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방배치가 바꿨는데 여기 라디오 천국 생각났다라는 게 참 가끔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천국의 마지막 방송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쌓여가지고 울컥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또 저한테는 30대 후반이 이렇게 또 채색이 되는 거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는 뭐 나의 사춘기일 때도 있고 20대 후반일 때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긴 시간 동안요. 아, 오준석 씨 미국 동부인데 여기 첫눈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좋군요. 아까 몽고에서도 누가 첫눈 온다고 막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2668님 계속 와인 얘기하셔가지고 저 지금 맥주 한 캔 땄어요. 라디오 천국 안주 삼아서요. 오늘 맛있는 안주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윤서진씨 아 여긴 참 혼자 놀기 딱인 놀이터에 지금 와 있거든요. 말하면 꼬박꼬박 대꾸해줄 사람은 없어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있을 테니 그래서 더 만만한 건지도 딱 저녁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엄마가 부르기 전 놀이터 같아요. 아 여기가요? 라디오 천국 여기가요? 좋죠. 잘 놀다 가세요. 은혜도 있고 시소도 있고 하니까 잘 놀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이번 신청곡은 6442님 실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A change is gonna come. River I've been running ever since. It's been a long,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t's been too hard living, but I'm afraid to die. Something beyond the sky. It's been a long,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Keeps telling me don't hang around. It's been a long,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is gonna come. Oh, yes it will. Yes, sir. So now I go to my brother. And I say, brother, help me please. But somehow he winds up knocking me back down on my knees. Oh, there were times I thought I wouldn't last for long. I think I'm able to carry on. It's been a long,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Yes, it will. Oh, I know a change gonna come. I said I know. Seal의 노래 A Change Is Gonna Come 들려드렸습니다. 김태희 씨가 오늘 휘얼림 왠지 가을 남자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요? 계절을 좀 타는 편이에요. 네. 가을 겨울 좋아하고요. 여름보다는 겨울 더 좋아해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라가지고 옷을 껴입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좋아하는 탓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최성찬 씨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마 생신 케이크 먹고 있어요. 와! 하면서
어머니 생신 케이크 지금 막, 아, 행복해. 라고. 어떡해요. 내일 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또 막 사야 되나? 이번에는 김선민 씨가 보내주신 아는 여자라는 사연입니다. 아는 여자라는 영화에 그런 말이 나왔다. 7인조였던가? 8인조였던가? 매우 어설픈 강도들이 은행을 털러 들어온다. 하필 그때 우리의 주인공 동치성 맞나? 너무 오래돼서 하여간 동치성은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줄 알고 돈이나 땡겨 쓰자는 심산이었는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시한부라는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걸까? 강도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잡는데 공을 세운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진다. CCTV 자료화면만 남긴 채. 그 어설픈 강도들은 방송기자에게 취재를 당한다. 방송기자가 묻는다. 그 남자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 같던데 그 남자 뭐라 그랬던 건가요? 어설픈 강도. 사랑이 뭔 줄 아냐고. 그것만 되풀이해가지고 물었다고 했던가. 역시나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은 가물가물. 그래서 그 강도의 대답. 아니 사랑이 뭔 줄 아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름 묻고 어디 사냐고 묻고 좋아하는 거 음식 뭐 이런 거 묻고 그렇게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었나? 아마도 이런 뉘앙스에 답을 했을 것이다. 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한 번도 내 이름을 나에게 불러준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었구나. 우리 학교 탁과 대학원생들끼리는 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난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데. 결국 우린 서로 이름 한번 부르지 않은 그래도 3시간씩 수다를 떠는 사이가 돼버렸고 그 선생님의 단어 하나에 글자부 하나에 나는 얼마나 휘둘렸나.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별 말도 아닌데 오만 가지 확대 해석과 의무부여를 하니까 그 선생님은 아마도 내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물 것 같지 않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그 어설픈 강도들이 가르쳐준 사랑을 난 못할 것 같다. 그 영화에 정말 명언이 나왔네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강도가 대답하길. 일단 이름 묻고 어디 사냐고 묻고 좋아하는 거 음식 뭐 이런 거 묻고 그렇게 알아가는 게 사랑 아닌가요? 선민 씨가 다시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닐걸요. 분명히 좋아하는 거 뭔지 묻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집 앞에서 그 음식 포장해가지고 그 좋은 날 발 동동 굴러가면서 너 생각나가지고 이거 주려고 왔어 그러는 날 분명히 올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I can see sad thinking girl in your eyes, sad thinking girl and your smile. Beautiful girl in the world. You see me, love dreaming boy. Take your hand, love dreaming boy. And I say, girl, won't be sad anymore. Say you'll stay for a while.
지금 들으셨던 곡 푸디토리움의 노래 This is Love 들려드렸습니다. 2026님 가을이 되니 푸디토리움의 This is Love가 듣고 싶네요. DJU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라디오 천국. 자, 오늘의 인뮤직 DJU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음악입니다. 아까 가을 남자라고 하셨죠? 최근에 제가 다시 꺼내서 CD가 되게 낡아가지고 이 주얼리 자켓으로 되어있는 CD는 옆에 플라스틱이 딱 깨지면은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지금 이 CD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잔 흠도 굉장히 많이 나있고 겨울만 되면 꺼내게 되는 앨범이에요. 키스 자넷의 The Melody and Night With You 앨범. 이 전곡은 꼭 무슨 코코아 같은, 네, 핫초코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이 노래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들어보죠. Someone Watch Over Me.
키스 자렛의 Someone to Watch Over Me, The Melody and Night With You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부인을 위해서 만든 피아노 소품이에요. 피아노 솔로 앨범이 돼 있고요. 전곡이 다 스탠다드 재즈로 돼 있는데 그 아마 이때 키스 자렛의 아내가 되게 아파서 굉장히 아파서 이 앨범으로 위로를 해주려고 키스 자렛이 평상시에 좋아했었던 스탠다드 넘버들로 아주 어렵지 않게 감성적인 터치로 앨범을 바쳤다고 그러죠. 여기 처음 앨범 그렇게 나와요. For Rose Anna. 예. 멋지네요. 김숙씨 울지마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꼭 영화 제목 같은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울지마 남편 호우 시절 나왔어. 언제 보러 갈 거야?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허진호 감독님 광팬이고요. 또 감성이 아주 예민, 아주 풍부해요. 제가 정말 현실적인 것에 반해 남편은 그 반인 것 같아요. 사실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남편은 뭐 조르지도 못해요. 이거 하자. 이렇게 그 성격 아니까 친구랑 몇 시까지 놀 테니까 맨 마지막 상영하는 영화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너 안 피곤해? 말은 그렇게 해도 벌써 입꼬리는 게 걸려있더라고요. 티켓팅을 하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 하는 말. 나 울고 어깨 들썩거리면 티 안 나게 안아줘야 돼. 나 눈물 닦아주고. 제 남편 사실 검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언뜻 보면 좀 산적 같은 스타일인데 영화 보든 슬픈 드라마를 보든 다큐를 보든 슬픈 장면만 나오면 꼭 울어요. 저는 안 우는데. 그렇다고 이쁘게 우는 것도 아니에요. 콧물 막 흘리고 왜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오니 너는? 위로해달라면서 영화도 보기 전에 촉촉해진 남편의 눈을 보면서 아, 이 인간 참 찌질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랬더니 홀딱 깬다고 너는 감성도 없니? 넌 가을도 모르니? 너는 부모 형제도 없니? 근데 여기서 부모 형제도 없니가 왜 나왔을까요? 그럼 네가 맨날 받아먹는 김치는 누가 한 거냐? 그거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핀잔 주네요. 근데 남편이 슬플 것 같다고 막 벌써부터 감정놀이 하는데 저도 막 그럼 더 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저한테 냉혈한 여자래요. 눈물도 없고. 남편 울지 마. 가다가 통닭 사줄게. 자꾸 울면 영화 안 보러 온다. 라고 김숙 씨가 잘난 척을 여기다가 쭉 해주셨습니다. 지금 좋다 이거죠, 이제.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여자다. 예. 너무 행복해서 광대 나온 여자다. 막 그러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번 곡은요. 최소영 씨, 또 6048님, 7528님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어요. 내래 노래, 기억을 걷는 시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나귀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또 나와 가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젠.
nothing more to say. And in a funny way, I come. Because the power is not mine. I'm just gonna let it fly. What can I do? 더 코어스의 노래, 민지연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1180님께서 하유진의 마주하던 날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막 땡겨가지고, 우연히 저도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단순하고, 멜로디도 평범한 것 같고, 가사도 그냥 몇 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와서 콕 박힐 때, 제가 이 노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명치 끝을 뭘로 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곡이거든요. 하유진의 노래 마주하던 날 함께 들어보죠. 마주하던 그 따스하던 눈빛 어쩌면 우리 이미 지난 이야기인지 너무 사랑하던 날 이젠 그댈 볼 수 없더라도 여전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날 그대로 돌아갈
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다시 볼 수 없더라도 기억되기를 우리 하효진의 마주하던 날 들려드렸습니다. 유재하 가요제 출신이시고요. 그 피아노 연주자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곡 틀어드리기 전에 2483님 자다가 너무 추워서 눈에 보이는 코트 아무거나 골라 입고 다시 누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왠지 막 코끝이 쨍한 것 같은 막 겨울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5653님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고잉 투어 타운 신청해 주셨죠. 나를 도서관에서 탈출시켜줘요 제발. 자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해 뜨고 들어가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노래 남기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That has already been disgraced. I'm gonna see some folks who have already been let down. I'm so tired of America. I'm gonna make it up for all of the Sunday time. Get up for all of the nursery rhymes that never really seem to want to tell the truth. I'm so tired of you, America, making my own way home. Ain't gonna be alone. I got a life to Christ.